낚싯대 들고 한빛대교 밑에 왔습니다. 한빛대교 구경으로 낚시하는 게 아니라 옛날이다 갈 겁니다. 바람이 조금 더 세게 불면 이 고프로를 연에다 달아서 드론처럼 날려보려고 왔는데 바람 좀 약하네요. 예, 일단은 바람 좀 기다리면서 한빛대교 방향으로 연 날려보겠습니다.
물이 너무 부셔. 바람 더 불면 저 현수에다 걸어 놓을 거예요. 연 하나 더 만들 거예요. 날리다가 이제 한빛대교 저 끝에 현수에 연이 걸렸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눈치채셨겠죠? 깃발 꽂았습니다. 한빛대교 팀 쏘가리 연 걸었습니다.
이제 한빛댁에 오시는 분들은 걍아 그랬더라. 이천복이가 저기다 걸었더라고. 한빛댁에 당분간은 저기 펄럭이고 있겠죠? 아유, 옛날이다가 걸려서. 자, 오늘 잠깐 지나가는 길에 옛날 얘기하러 나왔는데 바람이 없어서 초반에 연 잘 안 날리다가 바람 불면서 이제 신나게 좀 날랐어. 아우, 보고 있으니까 괜히 애틋하네. 대나무 깎아서 직접 창호지 붙여가지고 한지 붙여가지고 만든 힙서갈이야. 한빛대교 현수에 걸렸습니다. 자, 오늘 이만 마무리하고 오늘 사용 장비는 킬베이트 40대 가지고 와서 힘새 손맛 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릴은 트윈파워 C2000번 아 C3000번 조금 큰일로 현수 저거 넘기려고 그랬는데 왠지 모르게 애전하네. 펄럭거리는 쪽이. 그래요. 자, 팀 써가리 이제 저 밑에 포인트죠? 저 밑에가 포인트입니다. 한빛대교 조각 아래 저 기차 KTX하고 그리고 이 한빛대교 도심 도시고속도로 다리가 교차되는 교차점 저 하얀 트럭 하나 빠져나가죠? 그쪽이 포인트입니다. 그 물거리 포인트. 봄에 많이 들어오세요. 많이 들어오셔서 주차하시면서 들어가면서 저 연 한 번씩 보시고 팀 써가리 왜 애전하지? 살짝 액마기연처럼 네, 날려보냈습니다. 떠나보냈습니다. 왜 애전할까? 뭐 때문에 애전할까 마음이?